이경범이 형도 팀갈병 아니냐고? 아니야 나 이제 팀갈 절대 안 할 거야. 마지막 팀갈이야. 진짜 인생 마지막 팀갈. 아 이제 난 대답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아레나데 날 아레나데 날 아 그게 뭐예요? 너 아레나데 날 몰라? 무조건 700원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다며? 700원? PC로 구글 네이버에 피파월드 검색하시고 700원에 그냥 대답받으면 돼. 아 진짜요? 어 빨리 받아. 아 바로 받아야지. 저는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진짜로 팀갈을 안 할 거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 팀으로 팀갈하고 나서 절대 다시 팀갈 안 하려고. 와 진짜 나는 너무 매력을 느껴가지고 와 나 맨유에서 갈아탈 뻔했다니까. 진짜로 그 정도로 나 진짜 이 팀을 너무 와 사랑하게 됐어. 일단 그 팀도 팀인데 이 감독님한테 나 존나 반했어. 걔 상남자야 진짜로. 생긴 것도 상남자고 히딩크 아니고요. 아 바로 나오네. 그래 너 알고 나오네. 와 나 근데 진짜로 존나 멋있더라. 왜냐면 나는 이 팀이 졌어. 와 나 졌는데도 걔 매력적인가. 와 나 보면서 수비하는 거 보고 나 진짜 감동받은 게 처음이었거든. 이 코글러 형님한테 내가 반해가지고 필드 플레이어가 8명인데 와 뒤로 안 빼는 거 보다 깜짝 놀랐어. 라인을 올리는 거 보다 깜짝 놀랐거든. 그게 상남자야. 멋있잖아. 멋이라는 게 있잖아 진짜. 이 형님 따라서 저는 토트넘 갑니다. 토트넘도 가려면 틀딱시 아무리 그래봤자 당신이 토트넘을 짜도 똑같은 감독님이 되는 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씨받고 나도 진짜 명예로운 감독이었는데 내가 감독으로 앉아있을 때만큼은 저 우리 팀이 우승을 맨날 했지. 암튼 여러분들 저는요 토트넘 현역 갑니다. 저는 무조건 써야겠지요. 요거 가야겠죠. 어때요 요거. 아 나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이걸 쓸까 이거 금칼을 쓸까. 캡 쓰고 있는데 안 걸린다고? 아 진짜? 이거 안 걸립니다. 이거 혹시 3조 3,900억에 나한테 줄 수 있어? 이거 너 은카 쓰고 나 이거 나 금칼 줄래? 그러면? 어 싫어? 오케이. 어. 그러면 나 이걸로 할게.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히사 릴리송 형님 갑니다. 아 근데 나 히사 릴리송 이거 사고 싶은데 못 사지. 아 얘는 왜 자꾸 이게 배율이 떨어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 아 나 얘 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아 이거 7카 정도만 가도 될 것 같아. 케인 안 씁니다. 케인 시절 때보다 지금의 토트넘이 더 멋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이 토트넘이 강력해진 게 솔직히 말할까 나는 감독님도 감독님인데 요 형님 매디슨 형님 요 정도 써주면은 지를 거야. 솔직히 매디슨 오고 나서 존나 세졌어 진짜로. 와 특성도 지리잖아 그치. 이렇게 하고 아 생각해보니까 페리시치 있잖아 페리시치 이거 하나 써줘야지. 페리시 솔직히 그 성능을 하나 정도 써줘야 되잖아 맞잖아. 자 일단 요렇게. 아 나는 이 친구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적 해오기 전에 그때 그 모습으로 브라이튼 시절에 그 비수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에 비수마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다고? 아, 이게 별로야 여러분들? 이게 별로야? 약발 3이긴 한데 요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나? 비수마 없으면 좀 아쉽지 않아? 그 다음에 호이비에르 2조 200억 좀 비싸긴 한데 이것까지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호이비에르는 솔직히 좋잖아. 어때 멋있잖아. 근데 시즌이 너무 구닥다리 시즌 아님? 태토씨 혹시 티어 어디세요? 일단 갑니다. 저는 여기에 크리스티안 러메로 갑니다. 이걸로 가요. 이걸로 갑니다. 아 잠깐만 돈이 안 되겠구나. 호이비에르 이거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신상으로 갈게요. 예,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요 이번에 센터백 봤던 이 형이 존나 빠르거든. 요 정도 가지면 굉장히 날리기 빠르거든. 와 이거 보세요. 134 131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는 이대로 쓸게요. 어, 형 왜 쟤 써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바르샤에서 이거 갖고 있었어요. 얘네들 바르샤에서 썼습니다. 반더벤 오카 쓰면 되잖아. 오카 살게. 일단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 밑에 센터백 써야 됩니다. 자 여기 하고 골키퍼는 여러분들 토트넘에 진짜 존나 닮아. 이 친구가 존나 닮았거든. 빛카리오 그렇지 빛카리오. 와 빛카리오 진짜 너무 닮았더라 진짜로. 매물이 없네. 저는 매물이 있어도 이건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급여가 제가 18이 남아요. 18이 남기 때문에 저는 미안해요. 조아트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거 맞춰놓고 아 형 왜 반더벤 없어? 그런다. 이거 쓸 거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영입할 겁니다. 이제 이 형님이랑 바꿔야죠. 그때 이제 골키퍼 여기 딱 포스터 하나 사가지고 벤 포스터 아니 아저씨 현역 토트넘 선수 이름도 잘 모르시는데 토트넘 하시는 거예요? 감독 자질이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한데요 네 여자친구 사귈 때 여자친구에 대해서 네 바로 알아? 앞으로 알아가는 관계 아니야. 프레이저 포스터 요거 딱 써줘야 돼. 왜냐면 얘가 있어야 얘가 딱 들어갈 때 판더백이 딱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나 계속 아깝다 연병 천병이잖아 그죠? 여기 우덕이 없으면 안 돼. 우덕이 잘하잖아. 여러분 잘 봐봐. 어? 내가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덕이 샀지? 우덕이 넣으면 어떻게 돼? 급여 또 막 되잖아 우덕이 넣으면.
어? 그리고 또 있잖아. 왜 걔 없어요? 페드로 포로. 페드로 포로 왜 없겠어? 이혼은 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팔까 딱 샀지? 어? 여기 딱 들어가 봐. 그럼 어떻게 돼? 급이 250딱 맞잖아. 다 나는 생각이 있는 애라고 생각이. 나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얘? 미패는요? 그럼 얘로 갈게. 그럼 됐잖아. 근데 쟤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가지고. 제 스쿼드를 보고 불편하신 분들, 토트넘 따라하려다가 불편하신 분들 요거 가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몇 주짜리 팀이냐고? 마지막 팀가래 정말로.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또 팀가라잖아. 감독명 바꿀게. 내가 또 팀가라면 나 감독명 바꿈. 진짜로. 계약해, 계약해. 코글로 형님 존나 멋있잖아.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할 토트넘입니다. 아직 그 레벨은 다 안 찼고 미패 질이잖아요, 그쵸? 현역입니다, 올 현역. 가자! 아, 옵트를 잘못 썼네. 내가 옵트를 잘못 써버렸네. 아! 아, 나 훈코를 안... 어쩐지 포터가 안 나가더라. 훈코를 안 줬네. 로메로 주제기 PK를 존나. 적응이라는 걸 좀 못했구나 내가. 아! 파울 갖고 와. 왔잖아. 비로스 갑니다. 뚝배기. 비로스? 좋았어. 좋았어. 피살릴송 뚝배기 강뚝 있잖아. 주고. 소니! 맞지? 이걸 따라하잖아. 훈코 없이도. 이게 바로 호트넘이지. 오! 아하! 오, 감사. 상대방이 당황해버렸지. 어? 어, 뭐야! 훈코 없이 이 정도면 잘했어. 좋았어. 이런 거 되나? 써니 주고. 아! 그냥 갖고 갈걸. 아. 뚝배기. 아, 우리 토트넘이 코너킥이 야무지네. 수영 안 찔러지고. 여기 있잖아. 메리슨 좋아요. 와, 체감이 야무지다 메리슨. 이제 조금 적응이 됐구만. 우독이 올려주고. 소니. 근데 소니가 지금까지 골이 없다. 우리의 소니가 찰칵 세리머니 봐야 되는데. 파울 갖고 와. 소니, 소니 프리킥. 좋았어. 오케이. 소니의 프리킥 좋았고요. 반더 보이지? 반더번. 역시 세트피스의 강자 호트넘. 일단은 토트넘을 맞췄고. 아직 만렙이 안 찬 상태긴 한데. 아, 휘살릴송 약간 기복이 좀 있다. 다이어가 생각보다 좋네. 얘가 뭐지? 이게 좋은 이유가 뭐지? 생각보다 좋네. 뭔가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고. 일단 수비력이, 이 팀 수비력이 존나 좋아요. 반더바나 우독이, 그 다음에 로메로, 에메르송. 요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하면서 약간 요 볼란치까지 얘들이 좀 약간 딴딴함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뒷공간도 안 주고 압박도 좋고. 수비는 진짜 완전 타이트하게 잘해줬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살짝 휘살릴송이 여기 공격만 조금 금카로 나중에 바뀌면, 금카로 바뀌면은 좀 질 것 같은데. 이거 금카 사고 싶다. 아무튼 저 이제 호트넘 진짜 인생 마지막 팀갈이었고, 진짜 저 팀갈 안 합니다. 우리 코글로 형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추천 선수 있으면 여러분 추천도, 추천하는 선수들 여러분 써보신 추천 선수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